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의 여자입니다. 요즘에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뷰를 하나 할까 해요. 짠! 바네스 데코의 자동차 공기청정기입니다. 같이 언박싱을 해볼까 해요. 일단 박스는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보시면 뭐 무게는 500g 이래요. 출력은 17W고 사이즈는 한 20에서 15cm 정도. 항상 그렇지만 뜯으면 교환 환불 안 된대요. 여기 보시면 설명도 좀 잘 나와 있어요. 뭐 청정도 표시로 현재 공기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3시간 후에 자동으로 절전된대요. 그래서 배터리 방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차량 내부 공기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두 바뀌고, 4중 정화 시스템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해 준대요. 미세먼지가 진짜 위험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차에서 뿐만 아니라 뭐 작은 원룸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터도 파워 모터라서 공기 정화 시간도 단축된다고 하네요. 뭔가 확실히 좋아 보여. 한번 뜯어봅시다. 뜨뜻. 짜잔. 고급져요. 꺼내볼게요. 뭔가 모뎀 같아. 되게 모뎀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붙이는 젤패드도 들어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다 이렇게 젤패드더라고요. 그래서 떼었다 붙였다 하기 자유롭고, 설명서, 그다음에 충전 잭. 어디 봅시다. 충전 잭은 시거 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끈이 하나 있는데, 이거 조이는 건가? 매달아서? 이거는 설명서를 봐야 할 것 같아. 뜯어봅시다. 비닐 포장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뜯기 편하게. 잘 뜯어줘. 이렇게 필터가 바로 보이네요. 필터를 나중에 빼면 여기 하얀 거 뜯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잭 꽂는 게 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 구성품입니다. 제조년월일도 상자에 적혀 있네요. 필터가 4중 필터네요. 음이온도 생성돼. 이제 차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접 사용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부터 붙여서 잉! 안 돼! 위치 선정을 잘못했어. 그래도 뭐 붙긴 했으니까 붙이고 떼요. 위치는 여기로 하려고요. 위치는 제가 이 콘솔 바로 위에다가 뒀습니다. 차 위쪽은 마땅히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위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도 안 떨어집니다. 시거잭에 연결하니까 바로 작동이 됩니다. 선은 깔끔하게 밑으로 빼줬어요.